번호 2번 라인 있는 여자 박보경 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0살 때까지 첫사랑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순진했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남자친구 한 번 없었다 그러면 곧장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격 이상한가? 못생겼어?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매력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아 안되겠다. 소개팅을 닥치는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한 놈만 걸려라. 아 그리고 삐리리 전기가 통할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을 하나 저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초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난 속초. 어 그래? 아 속초인데? 알고 보니 제 친척집과 그 사람 본가가 같은 아파트 동에 있었고요. 우리 친척집과 그 사람 네 집은 서로 왕래가 빈번한 사이였던 겁니다. 이런 게 인연이라는 게 아닐까? 사랑은 특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저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솔로가 되는 게 제 운명이었을까요? 모처럼 사귄 남친이 하필이면 군미필. 아니 뭐 한다고 군대도 안 갔다 왔지 뭡니까? 덕분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눈물의 입대식을 치르고 허전한 마음도 달랠 겸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설마 할까 싶어서 동네 옆 카페에서 잠깐 일해 나름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정말 세상이 좁은 건지 그 사람과의 인연이 대단했던 건지 같이 아르바이트한 친구가 속초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설마 했는데 두 남자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였답니다. 제 남자친구는 군부대 전방에서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꿰게 됐습니다. 하지만 썩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우리 사이엔 특별한 인연의 끈이 이어져 있는 게 틀림없어. 친구 생일 파티를 끝내고 거의 이른 새벽에 귀가를 한 날이었는데 어제 몇 시에 집에 들어왔어? 한 11시? 야, 거짓말하지 마. 제 남친은 전날 밤 제가 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후임병이 외박을 나왔는데 그놈이 제 남동생 친구였던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지내고 있는 그놈 자식은 그날 밤 그 이야기는 물론이고 10년 전 일들 것부터 시작해서 제 일생을 낱낱이 보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연속되고 계속 겹치는 걸 지켜보면서 그래 천둥치는 운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거야 더욱 믿게 됐습니다. 올 가을 그 사람 결혼을 한답니다. 신부는 제가 아니라 새로 사귄 아리따운 교수하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서로 직장 생활을 바쁘게 나가면서 우린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삶에 쫓기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연인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끝나버린 인연이 아쉽기보다는 참 고맙게 여겨집니다. 설레는 감정과 특별한 첫사랑을 만들어준 과거의 남친, 새로운 인연과 함께 꼭 행복하길 바래.